거리에서 지내야 하는 노숙인들은 겨울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례 없이 추울 걸로 예상되면서 더욱 걱정인데요. MBC 경남은 경남의 노숙인 실태와 대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서윤식 기자입니다. 가톨릭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노숙인 김모 씨도 이곳에서 겨우 하루 한 끼를 먹습니다. 오후 5시면 이곳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부터는 공원과 역 주변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 7개월째. 김 씨를 도와주거나 노숙인 지원 시설을 알려주니 하나 없습니다. 오다가 숙소가 정리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리된 소식은 못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나 경상남도의 노숙인 대책은 실태 파악부터 실망스러울 정도. 창원과 진주 등 경남 네 곳의 노숙인 지원 시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며 경남의 거리 노숙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하철이고 이래가지고 거리에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을 할 이유가 없다. 경남에서 처음 열린 노숙인 포럼에선 이처럼 경남 자치단체의 노숙인 대책들이 시설과 보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표나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실현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노숙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철학이나 정책이 좀 소홀하거나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노숙인들 상당수가 경제 의지가 높은 만큼 자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맞춤형으로 자활 시스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적용해 보는 건 어쩌면 그거를 통해서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도 기대해 봅니다.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노숙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